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내일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다시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9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구름만 많아서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또 모레는 동해안 지방의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에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강원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8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대구 21도, 낮 기온은 전주 29도, 대구 31도, 부산 29도 등이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